요즘 유행하는 옷들이 예쁘긴 한데 오래 입고 유행이 지날까봐 고민이라고요? 가을 겨울 옷은 가격대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옷을 사야 되는데 뭘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요? 29cm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론 에디션 FW 제품들로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가을 겨울 데일리룩을 준비해봤어요. 기획 전에 택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제 슬슬 올해의 데일리 코트 하나씩 장만해야 할 시기죠? 모카 컬러의 하프코트와 잘 어울리는 깔끔한 베이지 블랙 조합의 룩을 준비했어요. 가을 겨울 시즌에 제가 항상 기본템으로 추천하는 아이템이 바로 플라티죠. 다양하게 레이어드해서 입기 좋고 보온성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컬러별로 추천하곤 하는데요. 탁하거나 진하지 않은 부드러운 베이지랑 얼굴 톤도 예쁘게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소재도 부드럽고 아물, 소매통, 목 부분까지 모두 여유있는 디자인이라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매 기장이 긴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애매한 소매 길이의 플라티는 단독으로 입기는 핏이 예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손등을 살짝 덮는 길이라 단독으로 착용해도 멋스러웠어요. 기장은 크롭 버전과 롱 버전 두 가지로 나와서 취향별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위에는 플리츠 원피스와 함께 매치했는데요. 이 원피스는 미니 기장인데 안에 반바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활동성이 좋아요. 어느 체형에도 잘 어울릴 적당한 어깨 라인과 넥 라인에 허리 라인이 살짝 잡혀 있어서 입었을 때 몸을 예쁘게 잡아주는 핏이에요. 폴리레이온 혼방 소재라 구김 관리도 쉽고 스타킹과 함께 매치해서 겨울까지 쭉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깔끔한 블랙 컬러라서 셔츠나 블라우스랑 코디해도 예쁘고 저처럼 폴라티와 함께 매치해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이 베이지 블랙 룩에 잘 어울릴 이번 겨울 장만하면 데일리로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코트를 추천해볼게요. 울 100%의 부드럽고 탄탄한 두께감의 소재로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제작된 하프코트예요. 보통 하프코트는 롱코트보다 데일리로 입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코트는 하프코트의 러블리함도 살리면서 탄탄하고 힘있게 잡힌 핏이 멋스러워서 코디하는 아이템마다 다양한 분위기로 매치되니까 코디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두 겹으로만 제작되는 핸드메이드 봉제에서는 카라 부분과 단추 달린 앞라인이 힘없이 후들거릴 수 있는데 세 겹 봉제로 보완해서 반듯하게 마무리했고 보온성은 더 높아졌어요. 따뜻한 톤의 크리미한 모카 컬러라서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랑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 룩에도 다양하게 매치하기 좋아요. 허리 벨트를 묶어서 단정하고 귀엽게 연출할 수도 있고 오픈해서 캐주얼한 아이템들이랑 매치해도 잘 어울려요. 탈부착 가능한 양털 카라를 더해주면 더욱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라 한겨울까지 다양한 룩으로 쭉 잘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코트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우아한 느낌으로 코디해본 베이지 블랙 룩. 이번 룩북 착장 맞추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 중 하나가 이 플리츠 미디스커트예요. 로우라이즈가 변형된 디자인이라 평소 로우라이즈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 느낌은 내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 스커트도 폴리레이온 혼방 소재라 구김이 적고 아래로 차르르 떨어지는 핏이 예뻐요. 벨트랑 같이 매치하면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 출근룩, 데이트룩, 하객룩까지 전부 찰떡이라고요. 같은 컬러 조합이지만 좀 더 차분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룩이죠. 데일리룩 코트라면 블랙 컬러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귀여운데 시크하고 단정한데 트렌디한 블랙 코트 찾으신다면 바로 여기에요. 아까 소개한 모카 컬러의 코트랑은 또 다른 디테일의 하프코트인데 소매 부분과 단추 잠금 디테일이 귀여운 느낌도 나면서 각이 깔끔하게 잡힌 카라와 소매핏이 은근히 시크한 느낌도 들어요. 최고 품질의 호주산 메리노울로 제작되어서 소재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세미 오버사이즈라 키가 작으신 분들도 롱부츠와 함께 코디해서 입기 좋고 저처럼 키가 크신 분들은 하프코트 길이가 애매해서 그동안 도전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코트는 비율이 딱 적당해서 키 큰 사람한테도 다양한 무드로 입기 좋더라고요.
원피스에 부츠와 함께 코디해도 예쁘고 데님에 롱부츠로 시크하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차분한 블루톤의 폴라티와 그레이 플리츠 스커트와 함께 코디해봤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컬러의 폴라티를 활용한 코디를 추천해드렸는데 기본 컬러 외에 겨울 코디에 포인트를 입기 좋은 컬러예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에 다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활용도가 좋아요. 이번에는 플리츠 스커트 분위기에 맞춰서 크롭 기장으로 입어봤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히 허리선이 드러나서 데일리로 입기도 좋은 길이에요. 이 플리츠 스커트는 봄부터 많이 보였던 디자인인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어서 아직도 구매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스커트가 핏이랑 안감 배색, 밑단의 자연스러운 마감까지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렇게 크롭 기장의 상의랑도 잘 어울리고 셔츠에 깔끔하게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컬러 조합으로 롱기장 폴라티에 일자 미디 스커트 코디도 한번 입어봤는데 두 룩이 정말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이 미디 스커트도 아까 소개한 플리츠 스커트처럼 밑단에 오트밀 컬러의 코튼이 더해진 디자인이에요. 적당한 두께의 우롱방 소재에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 멋스러워서 포멀하게 입기도 좋고 활동성을 위한 슬릿이랑 주머니도 있어서 코디에 따라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아요. 트렌디한 느낌, 클래식한 느낌. 소고기의 취향은 어느 쪽인가요? 이번엔 클래식한 분위기의 셋업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그레이 컬러의 헤링본 소재로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이 매력적인 셋업이에요. 메리노 울로 제작되었고 울 100%에 반듯하게 떨어지는 핏이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크롭 기장의 트렌디함과 더블 버튼의 클래식함이 어우러져서 올해의 유행도 따라가면서 질리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 스커트는 가볍지만 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스타킹과 함께 매치하면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이에요. 이렇게 셋업으로도 입고 자켓은 데님이랑 슬랙스랑 스커트는 블라우스나 니트랑 활용해도 예뻐요. 안에는 은은한 베이지 컬러의 블라우스를 함께 입었는데 저처럼 웜톤인 분들은 그레이 컬러를 입을 때 이렇게 이너에 따뜻한 톤으로 한번 받쳐주면 얼굴 톤이 더 부드럽게 살아나요. 카라라인이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라서 슬랙스와 함께 출근 룩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과하지 않게 어깨 퍼프 디테일이 있어서 롱스커트와 함께 매치해도 잘 어울려요. 이 룩에 베레모 하나 딱 써주면 바로 유럽 안 가고 뭐 하는 거냐? 바게트 하나 사서 옆에 끼고 걸어가는 그 느낌 아시죠? 따뜻한 커피 하나 시키고 테라스 카페 앉아있는 그 느낌 아시죠? 유럽 여행 계획 있으신 분 이거 꼭 입어주세요. 이번에는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데일리 아이템 두 가지를 소개해볼게요. 포근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 가디건인데 터치감이 부드러워서 단독으로 입기도 좋더라고요. 제가 베이지 컬러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쌀쌀해지는 가을 겨울에는 따뜻한 소재와 함께 더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더 많이 찾게 돼요. 크롭 기장에 살짝 여유 있는 어깨 라인과 적당한 품의 기본 사이즈라서 데일리로 입기 좋고 히든 단추로 깔끔하게 잠글 수 있어서 캐주얼하게 또는 모던하게 다양한 룩으로 입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아요. 룩북 사진처럼 롱스커트에 진주 목걸이를 활용해서 꾸꾸꾸 느낌으로 입어도 예쁘고 저는 진한 브라운 컬러의 팬츠와 함께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해봤어요. 이 바지는 핏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허리는 딱 맞으면서 힙과 허벅지 부분은 여유가 있어서 편안하면서도 멋스럽게 입기 좋아요. 기장도 여유있는 편이라 키 큰 소복이들 주목! 맨투맨이나 루즈한 니트와 함께 캐주얼하게 입거나 깔끔한 셔츠와 함께 단정하게 입어도 예쁠 듯해요. 가벼운 착용감에 계절 상관없이 입기 좋은 두께니까 사계절 내내 쭉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번 룩은 방금 소개한 브라운 팬츠와 같은 디자인의 베이지 컬러를 입어봤는데요.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핏이 예뻐서 룩북처럼 자켓과 함께 모던한 느낌으로 입어도 예쁘고 좀 더 루즈한 아이템들과 함께 캐주얼하거나 빈티지한 느낌으로 입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블랙 롱부츠와 함께 코디해봤는데요.
크롭 디자인이나 핏한 상의와 함께 입어도 멋스럽고 루즈한 맨투맨과 함께 코디하니까 정말 편안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맨투맨 컬러에 맞춰서 베레모도 네이비 컬러로 같이 써봤는데 이 룩 너무 귀엽지 않나요? 루즈하게 떨어지는 어깨선과 손등을 덮는 길이의 소매가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 룩에 머플러 하나 메고 캐주얼하게 입으면 대학생 초보기들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오버핏 자켓이나 하프코트와 함께 매치하면 꾸안꾸 스타일 완성! 이번 겨울에는 이런 러블리한 데일리 룩 어때요? 클래식함에 트렌드를 더해서 올해도 예쁘게 입고 시간이 지나서도 꺼내볼 수 있는 7가지 데일리 룩을 소개해봤어요. 오늘 여러분의 취향은 몇 번이었나요? 유행은 따라가고 싶지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찾는다면?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을 찾는다면? 29cm에서 마룬 에디션 FW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구독자 전용 쿠폰도 있으니까 소소사소 룩북 참고하셔서 알찬 쇼핑 되시길 바래요.